예수님도 계시니까 한 교회도 다니고 오늘도 뭐 일요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세상이 변하는 거는 뭐 목사님은 뭐 대충 뭐 사탄의 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상상 못할 현실이 지금 그 되고 있는데. 나는 뭐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개선해라, 더 나아지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은 사회 나가서 봉사하고 그냥 저 교회가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지 스마트 강의들이 다 많고 아까 우 교수님 얘기대로 유튜브에도 많고 하는 거를 지금 식으로 학생들이 와서 하나하나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나? 저도 뭐 카이스트를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이었고 뭐 대학교 때도 공부 못했다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거 듣고서 거의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들어서 하는 거 우리 지도교수님 이제 리타이하셨지만 어제 스승의 날이라서 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그 보낼 때는 뭐였냐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분야를 갔잖아요. 그분이 그 이런 이상한 미국에서 하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르친 것도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룹에 가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 공부하는 애들하고 매일 디스커션하고 교수님한테 가서 보고한다고 쫄아가지고 또 교수님 방 앞에 서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긴장관계와 그 물.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저 선생님이 생각하는 분야에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그 앨럼니가 생기고 그게 선생님이 이미 80% 하신 거죠. 뭐 수업 시간에 뭐 이걸 막 일일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결국에 그 분야를 다 해서 뭐 상당히 그 많은 걸 깨달음도 얻고 공부를 하고 졸업했으니까 선생님이 된 거지. 그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진짜 1시간, 3시간 가르친 내용은 하나도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카이스트 과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우리 때는 김문호 교수님이라고 이제 석사한 교수님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미적분학을 가르치는데 완전히 저, 이 형이상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거가 아 절로 가는 거다 책이 여기 있다 시험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쭉 스텝을 가면 그때 숙제 내고 뭐 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비대면 수업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일일이 가르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제 모티베이션만 주고 책하고 애들 니들 와서 발표하고 이런 게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모이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같이 선생님하고 있다는 데서 뭐가 이게 공부가 되지. 혼자 백날에도 안 돼요. 저도 뭐 국선도 한세달 하다가, 에이, 이게 교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안 나가니까 끝난 거예요. 안 돼요. 거기 가야 그래도 뭐 뻔한 거지만 거기 도장 가서 해야 그게 쫙 되거든요. 그런 것은 학교 오프라인은 이건 영원히 필요하고 선생님은 영원히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랄까? 그러니까 좀그 코스들은 많이 있고, 목표와 방법은 학생들이 찾아서 하든 뭘 하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이 대면, 이게 정대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할 때는 그 학생들하고 얼굴을 보는 거니까 선생님을 얼굴을 보고 체크를 하고 서로 발표를 하는 것이 수업이지, 거기서 문제풀이를 하고 막 실험을 하고 하는 거는 세상에 많은 툴이 있으니까 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해온 학생으로서 가장 인생에 죽을 때 후회가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못 알아듣고 학교를 가 있었다.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는 거의 눈 맞춤 시간이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또 저는 이게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서 알아듣는 형태라서 조금 못 알아듣는 거 생각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다 놓치는 거예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예, 많은 시간을 그 수업의 그 비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로스트한 게 아닌가. 뭐 고등학교 때다 아는 건다 선생님이 강의하세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물리, 수학, 화학, 뭐 3학년 올라갈 때 하나도 모르는 거 없어서 책에.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요, 거기서.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안 나갈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딴거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웬만한 그 서울의 학교 가는 애들은 1, 2학년에 다 뗍니다. 고등학교 거다 뗐는데, 선생님이 앉아서 강의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카이스트 가면 또 이상한 새로운 학문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뭐 책을 막 들어가니까 세 권씩 한 학기에 떼는데 정신 못 차리겠죠. 처음에 저는 뭐 연대 출신이니까 들어가서 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수업의 방식은 지금 개선되어야 되고,
그 중에 많은 좋은 코스들이 또 새로운 코스, 뭐 AI 같은 거, VR 같은 거 지금 뭐 한국에서 과목 개설한다고 선생님 초청해서 강의 만들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독일 무크나 미국 무크면 정말 강의 좋은 거 거기 가면 다 있거든요. 그거 보고서 선생님 딱 보고서 아 여기는 요거 하고 저건 저거 딱 선택해가지고 뭐 교수님들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니들 요거 듣고 레포트하고 문제 풀고 와, 너 발표해.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리딩해 나가는 수업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는 좀 많이 줄이고 그 체크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교수학습 체제가 앞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비즈니스 모델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코스를 그냥 오픈 코스에서 갖다 쓰면서 선생님이 목표하는 그 골로 가기 위해서 그런 데를 학생들이 찾아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그거를 결론까지 내게 하는 걸 끌고 가는 게 교육의 특히 그 대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은 뭐 검색자로서 빨리 보고서 자기 채용 자기 쓰는 게 최고지. 그거 그저께 저도 뭐 스프링 계산한다고 옛날에 스프링 공학에서 고학번 때 잘했으니까 그거 찾아가서 막 하려고 옛날 책 찾아가서 하다가 스프링 한번 쳐보니까 캘큘레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스프링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니까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대충의 개념과 원리만 이해하면 거기서 무슨 이퀘이션을 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에 더 오픈해서 그 학생들 학교에 있는 수준에 맞는 코스를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들 인생의 목표나 그 공부의 목표에 해당하는 거를 스스로 극복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 대학 교육의 방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 그 의미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이미 이제 우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우리 스남표 총장 계실 때부터 그렇죠.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스남표 총장이 학교를 먼저 떠나셨거든요. 교수님들의 반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서 총장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플립 러닝 이제 개념을 학교에서 도입해야 된다. 이미 뭐 MIT 교수들이나 지금 뭐 스탠퍼드 교수들 다 강의 잘하는데 그거 온라인에 늘리고 늘렸는데 왜 교수들이 또 새로 강의하냐 뭐 그런 이야기 15년 전부터 계속 하셨어요. 근데 맞아요. 어느 교수도 그거 수용 안 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강의하겠다. 다들 그러시죠. 그뭐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뭐 모든 게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일단 좋은 강의들이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때 서 총장님한테도 저희과 기계 쪽에 친하신 분이면서 편지를 몇번 보냈어요. 네. 절대 영어로 가르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영어, 물리나 피직스 그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로 뭐 영어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학생도 못 알아듣고 그거 통촉하시라고 그렇다고 몇번 했는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고집이 강하셨으니까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하여튼 박 사장님이 좀 정리하셔서 우 교수님이 오케이 하는 안 하나 좀 내시면은 저희는 뭐 열심히 써서 하겠습니다.